스탠포드 대학교를 갔다. 테슬라, 구글, 페이팔의 창업자들이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었다. 입구부터 캘리포니아 느낌 뿜뿜. 명성만큼 학교 캠퍼스는 널찍하니 건물들이 멋있었다. 미드에서 본 것 같은데? 캠퍼스가 예뻐서 나처럼 관광온 방문객들도 많았다.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도 들어가서 같이 놀고 싶었다. 햇빛이 뜨거워서 두피가 탔다. 넓은 캠퍼스 안에는 버스도 다니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 너무 넓으면 학교 생활할 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명문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에 큰 쇼핑몰이 있는데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이었다. 아이 쇼핑을 할 거라 배를 두둑히 채워놓고 가야 했기에 점심으로 버거를 먹었다. 쇼핑몰 안에 있는 버거집인데 평이 좋아서 갔더니 역시 맛있었다. 버거집 이름처럼 치즈가 일품인 곳. 근데 오이피클 이렇게 주는데 처음 봤다. 재밌군. 쇼핑몰 안에 삼성스토어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다. Z플립이쁜데? 돈 많으면 다 사고 싶었다. 인테리어 소품샵.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었다. 인테리어는 조명발 소품발인데 갬성 인테리어로 안동맞춤인 아이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데려올게. 샵. 미국에서 직접 김치 담그는 20대. 나는 한국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대단히 알아주는 한식파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매운 음식도 아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식을 매일 해먹는데 미국에 살면서 백종원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사먹는 김치는 집김치의 그리움을 채워주지 못했고 나는 직접 막김치를 담그기로 결심했다. 먼저 한인마트에서 배추, 고춧가루, 액젓, 새우젓 등등 여러 재료들을 사왔다.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절여두었다. 다 절여진 배추는 한번 헹구어 물기가 빠지게 체에 받쳐놓는다. 그리고 발효를 도와줄 풀을 만든다. 집에 찹쌀이나 밀가루가 없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밥과 물을 믹서기에 갈아서 써도 된다는 말에 갈갈. 그럼 이제 막김치 양념을 만들어 놓는다. 밥풀, 다진 마늘, 생강, 새우젓, 액젓, 소금, 설탕, 고춧가루 등등을 모아 섞는다. 고춧가루가 불리기를 기다리며 물기가 다 빠진 배추를 썰었고 큰 대야에 썰어놓은 배추를 담았다. 그리고 배추를 먼저 한번 고춧가루로 살짝 버무려준다. 그 다음 만들어놓은 김치 양념을 넣어 제대로 버무려주면 막김치 완성! 김치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한 2-3주 정도 지나면 맛들어있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 엄마가 담가준 김치맛과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집김치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정말 맛있다. 오늘도 성공적이다. 그렇게 맛있다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구내식당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미국 와서 친해진 능력이 있는 친구 덕분에 게스트로 초대받아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구글에서 점심을 먹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다니. 미국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구내식당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구글의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니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아메리카 등 다양한 메뉴들이 코너마다 있었고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코너에 가서 달라고 말하면 음식을 주는 시스템이었다. 각각의 메뉴들이 다 맛있었는데 재료도 신선했고 건강한 느낌이 나서 점심 맛있게 먹고 열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다 먹고 구글 안에 있는 카페를 갔다. 다른 카페처럼 주문하면 바리스타 다가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이 모든 게 다 무료였다. 심지어 디저트까지도. 오후에는 이 카페가 마감하면 바리스타가 없다고 한다. 카페가 있는 선반에는 각자 개인의 머그컵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바리스타가 없을 때는 카페 안에 있는 많은 커피 머신들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다양한 티를 우려 마실 수 있다. 재밌었던 건 구내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디저트류가 거의 슈가프리였는데 세계 최고 기업은 이런 복지까지 다르구나. 티타임을 마무리하고 구글 굿 샵으로 고고. 이곳도 직원이 아니면 일반인 단독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직원들이 게스트를 초대해서 데리고 가는 곳이라고 했다. 유튜브, 구글의 로고가 붙은 다양한 굿즈가 많았는데 가격은 저렴하지 않아 패스. 그래도 유튜브 좋아. 유튜브 사랑해. 그리고 저녁에 우린 테니스를 치고 친구네 아파트 수영장에서 인앤아웃 버거로 배를 채우고 밤 수영을 했다. 이때 모인 멤버들이 다들 물을 좋아해서 각자 잘 놀았다. 밤이라 점점 추워졌기 때문에 마무리는 따뜻한 물에서 스파하기. 도란도란 스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힐링 타임. 이렇게 한 주 마무리 끝.